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스알입니다. 지난 2018년도 일본의 경제 침략이 있었을 때 우리 국민은 일본 제품 불매 운동으로 일본의 침략에 맞서 대응했습니다. 그러나 5년이 지난 올해 일본 맥주 수입이 급증하면서 일본의 맥주 수입국으로 대한민국이 다시 1위에 올랐다는 충격적인 보도가 있었습니다. 5년 전 경제 침략에 이어 5년 후 올해는 바다에 핵 오염수 침략을 강행한 일본에게 이런 모습을 보여도 되는 것인가 정말 분통이 터집니다. 중국과 일부 국가들은 수산물 전면 수입금지로 맞서고 있고 러시아도 일본산 수산물 전면 수입금지를 검토하고 있는 와중에 우리는 일본산 수입이 더 늘고 있고 거기에 이미 지난 7월부터 후쿠시마산 수산물이 들어오는가 하면 이대로라면 중국이나 러시아로 갈 수산물이 행여 우리나라로 다 들어오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을 하게 합니다. 가뜩이나 일본이 원하거나 요구하는 일에 앞장서서 친일 행위를 하는 신칠파라고 불리는 이 윤석열 정권 때문에 가뜩이나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데 최소한 민족의 자존심은 좀 지켜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친일에는 앞장서서 매국 행위를 하고 이념 대결 구도를 앞세워 국민들을 갈라치게 하는 이 윤석열. 오늘도 역시 노인의 날을 맞아 메시지를 냈는데 이 메시지 역시도 전형적인 이념몰이를 위한 메시지였습니다. 윤석열은 페이스북을 통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누리는 자유와 번영은 어르신들의 피와 땀 덕분이다. 공산 세력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기반에 성장의 틀을 세운 어르신들의 헌신을 잊지 않겠다라고 입을 털었습니다. 자, 보신 것처럼 공산 세력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지켰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빠졌죠? 일제강점기에 대한민국의 독립과 자유를 위해서 목숨 바쳐 싸운 독립운동가나 어르신들에 대한 말은 쏙 빼고 공산 세력이라는 인연 색깔론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신칠파다운 메시지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런 메시지 하나하나에서 알 수 있듯이 윤석열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닌 자신을 지지하는 극렬 지지자들만을 위한 대통령이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공산 세력으로부터 어르신들이 자유 대한민국을 지킨 헌신에 감사를 표하기 전에 본인은 먼저 군대를 갔다 왔어야 했습니다. 부동시로 군 면제를 받은 것도 아이러니하지만 선글라스를 쓰고 군 부대를 방문하는 것도 아이러니합니다. 왜 꼭 군 부대만 가면 메가도 코스프레를 하는 건지 이건 뭐 리플리 증후도 아닐 텐데 행동 하나하나에 참 많은 물음표를 만들게 합니다. 저러고 다니면서 또 이재명 대표 만나는 건 무서워서 영수회담도 피하고 말이죠. 추석 연휴에 이 국힘당은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영수회담을 두고 정쟁거리를 만들고 있죠. 그냥 솔직하게 한마디로 아 쫄려서 무서워서 못 만나겠다라고 하면 될 걸 이런저런 말들이 많습니다. 겁 많은 강아지가 크게 소리내어 짖는다는데 딱 그런 모양새죠. 그런데 이재명 대표의 영수회담 제안을 두고 오늘 최재성 전 의원이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아주 황당한 주장을 냈습니다. 최재성 전 의원은 이재명 대표가 구속영장이 기각이 되고 또 영수회담을 얘기를 했는데 지금 상황에서 영수회담을 요구한 까닭으로 두 가지 정도 추측할 수 있다. 하나는 기각이 됐기 때문에 국면을 주도적으로 갖고 가겠다는 생각인 듯 하고 또 다른 하나는 만약에 영수회담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나라가 이런데 대통령이 협치할 생각이 없다는 것을 입증시키는 계기로 활용할 생각인 것 같다. 이재명 대표로서는 일거양득이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지만 지금은 영수회담을 요청하고 이럴 상황 아니다. 윤석열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확정적 범죄자라고 얘기하고 제거하려는 것이 다 읽히고 있는 상황에서 영수회담을 자꾸 요청하면 국민들 눈에도 국면을 바꾸고 주도해 나가기 위한 하나의 방책이구나라고 읽힌다. 지금은 이렇게 간보고 이럴 때가 아니라 안으로는 통합, 탕평 또 이어서 민생을 구하기 위한 야당이 의미 있는 정책 행보들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정권과 싸워야 된다라고 입을 털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최재성 전 의원은 이재명 대표의 영수회담 제안은 윤석열 간을 보면서 국정 주도를 하기 위한 꼼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시나 수박계들 수준인 것 같습니다. 또한 안으로는 통합 탕평을 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그동안 어떻게든 이 수박계들 감싸 안으며 하나로 똘똘 뭉친 이 민주당을 만들기 위해 애쓴 결과가 바로 가결이라는 배신이었습니다. 그것도 두 번씩이나 말이죠. 해서 지금 민주당 내에 진정한 통합이라 한다면 가결파들을 처단하는 것, 그들의 청산이 통합의 부심점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한 최재성 의원은 당내 분당의 우려 등 당내 분열이 수습이 됐냐라는 질문에 분당은 현실화되지 않은 얘기를 한 것이다. 민주당은 분당을 할 수 있는 일종의 상황과 환경들이 안 되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상민 의원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르다. 이상민 의원은 분당을 직접 거론했다. 가능하지도 않는 것을 갖다가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이고 계속 얘기를 한다. 정치인이 조금 비판을 하더라도 책임 있게 해야 하는데 그야말로 징계 사유라고 본다. 본인도 할 생각이 없고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한 것은 해당 행위다 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저는 최재성 의원의 이런 발언을 들으며 가결파 척결을 위한 당내 움직임과 또 지지자들의 움직임에 대해서 이상민 하나로 그냥 퉁치자라는 걸로 해석이 됩니다. 택도 없는 소리죠. 연일 가결파들을 청산해야 한다는 주장에 목소리를 내고 있는 정청래 의원, 오늘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약에 구속영장이 가결이 되었다면 이재명 대표 사퇴하라 라고 즉각 주장했을 거 아닌가. 그런데 기각됐다. 그럼 가결, 사퇴를 꿈꿨을 가결파들은 어떻게 처신해야 할 것인가 라고 판문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정답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구속이 됐으면 저들은 구속된 이재명 대표에게 대표직을 내려놓으라고 압박을 가하고도 남았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청래 의원의 말처럼 영장이 기각이 됐으니 당연히 가결파들에게 징계 처분이나 아니면 알아서 탈당을 하라고 요구하는 것 역시도 너무 당연한 일이라는 것이죠. 고름은 살이 안 된다. 도려내야 한다라는 정청래 의원의 주장은 한 점 틀린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정치 공작의 맨 앞 선봉에선 한동훈의 탄핵도 역시 즉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압수수색을 376회나 했다고 말하자 검찰은 36회밖에 안 된다라는 황당한 주장을 내놨는데 박찬대 의원이 페이스북을 통해 아주 짧은 한마디로 후려쳤습니다. 376회가 36회라고 7자가 휘발됐구나 라고 말입니다. 한동훈 검찰의 휘발 능력 그야말로 상상초월이죠. 이런 휘발 능력을 가진 자를 계속해서 놔둔다는 건 휘발유를 몸에 뿌리고 전장터에 나가는 것과 같은 이치라는 점에서 한동훈 탄핵은 좌고우면 할 일도 그리고 역풍운운하고 엄중운운한 일도 아니라는 점에서 시급성을 다퉈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역풍이라는 단어는 야당이 언급할 단어가 아니라는 점에서 이 강한 야당의 능력도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